급료시식입니다. 급료시식. 아니, 일단 쭉 보고. 거기서 먹기 시작하면. 거기 막. 아, 우리 많이 먹어요. 먹으면. 드시고. 어디 계세요? 이번에. 오늘 좀 손님들 많이 왔어요. 좀 많이 드셨어요? 저희들이 조금 내려왔어요. 내 손을 한 대가로 하시죠. 맛있는 간식, 특별한 간식,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. 즐거운 간식, 풍성한 간식,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. 시내에서도 조금도 저거 안 하겠네. 드시고 싶으신 거 마들렌. 마들렌. 쿠키도 맛있어요. 그럼 마들렌 하나 줘. 조금만 먹어.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끝도 안 돼. 감사합니다. 이걸 뭐로 만든 거예요? 쌀가루로 만들었어요. 국내산 쌀가루예요. 많이 팔리겠는데? 응?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마들렌 좋아하시잖아요. 맞아요. 응?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갈 때 뭘 사갖고 갈까요? 그러면 또 마들렌 몇 개 사오라고. 안 들어갔구만. 응? 아니 몇 살이야? 대통령 선생님 안아달라고. 그래 할아버지한테. 어이샤.
lifts me up. And my heart burdened be.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. You raise me up to run stormy seas. Ah, 우리 용산 시민 여러분.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용산 시민들과 또 서울 시민,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대통령실이 입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용산이 또 서울에서 이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아마 저 남양주에 있는 광릉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오늘 이 행사에 온 것 같습니다. 정말 나라를 잃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내일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아주 꿋꿋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네.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시민들을 우리가 하나라는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칠 때 우리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가 더욱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